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 특집 장미숲과 함께하는 장미숲 놀이개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요, 많이 좀 시원해진 듯 합니다. 네, 그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분한분 인사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얼마나 더웠는지 저도 많이 힘들었죠. 근데 요즘 새벽에 저는 새벽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늘 아침에 사실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좀 늦잠을 자는 형이거든요. 근데 요즘 좀 바꿨어요, 생활을.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강변을 한 바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운동을 하고 오거든요. 걷는 걸로 나가서 그냥 아침 새벽 바람이 근데 되게 많이 시원해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그 강변을 걸으면서 정말 저희 그 동네에 메타세콰이어 길이 길게 쭉 뻗어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거. 메타세콰이어 길을 건너라면 정말 아무 잡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대자연 속에 제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추억을 또 떠올리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많이 걷습니다. 요즘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새벽씩 걸으면서 오늘은 걸으면서 이 노래를 제가 막 흥얼거렸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나에게 공짜로 주어진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노래는요, 여러분과 함께 올 노래는 강진 씨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조금 재작년쯤에 한 19년 정도에 여러분과 함께 했던 노래인데요.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모든 시간 공짜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모든 시간 공짜 함께 보시면서 크게 그죠? 이렇게 많은 것이 나에게 공짜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정겨워요. 자, 몸을 좀 움직여주면서
네, 어떤가요? 공짜. 오늘 이 시간도 공짜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과 한번, 자, 1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공짜랍니다. 자, 많이 시원해지니 바람도 공짜입니다. 자, 여기 한번 조금 노래가 어렵지 않아서 자,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고 계시고 후!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공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당신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후! 한 박자만 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당신을, 당신이네, 당을, 신을, 빨리.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공짜. 당신을 사랑, 그죠? 당신을 사랑하고. 자, 일단 노래 속에, 그쵸? 쉼표가 반박자, 한박자, 그쵸? 쉼표가 나올 때는 살짝 쉬어주고 가시는 게. 자, 좋겠습니다. 안 쉬고 가시다가 이거 노래하면서 쉼표 안 쉬고 무시하고 가시다가 걸려서 그쵸? 크게 되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봤습니다. 자, 잠시 자 신중을 기해서 쉼표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옛날에 보면 그쵸? 한 박자 바, 한 박자 바, 한 박자 박자 그 쉼표 음표 쉼표 다 있었어요. 좀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후, 한 박자 반입니다. 그쵸? 한 박자 반, 요거. 한 박자 반, 하나, 반 박자 점이서 한 박자 반 쉬고, 당신을 사랑하고, 반 박자.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공짜. 에이쿠! 좋아하는 거 공짜. 셋, 넷, 후, 한 박자 반입니다. 하늘, 땅, 바람, 소리. 하늘, 땅, 바람, 소리. 곡, 새소리, 공짜. 오늘 지금, 그쵸? 하늘, 땅, 바람, 소리. 곡, 새소리, 공짜. 네, 지금, 그쵸? 밖에는 새소리가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몰라요. 바람소리도. 자. 새소리 공짜 샌네쿠 얼마나 좋으냐 내가 사는 이 세상. 자, 헐, 자,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쿠 하늘 땅 바람 소리 쿠 새소리 공짜 숨 크게 쉬고 쿠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좋으냐 내가 사는 이 세상. 꼭 아낌없이 조건 없이 아낌없이 반박자 쉬고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게 많아 아낌없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내가 사는 이 세상 에이구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게 많아. 그쵸?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게 너무 많다고요. 해와 달 별을 보면 해와 달 별을 보면 여기서 좀 올라가 고음이에요. 해와 달 별을 보면
때는 아마 하늘을 좀 보라고 고음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해와 달 별을 보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놓고 해와 달 별을 보면 올라가나요? 음정이 안 올라가죠. 위를 보면 해와 달 별을 보면 그죠? 높이 보세요. 높이 올라갈 때는 자 고개 한번 볼게요. 다시 해와 달 별을 보며 셋, 넷, 꿈 꿈을 꾸는 거 공짜 별을 보며 셋, 넷, 꿈을 꾸는 거 공짜 자, 여기 가요 해와 달 별을 보며 네 박자 벼며 꿈을 꾸는 거 공짜 꿈 앞에서는 쉼표가 없습니다. 꾸, 해와 달 별을 보며 네 박자를 그렇죠. 해와 달 별을 보며 꿈을 꾸는 거 공짜 바로 명 꿈을 꾸는 거 바로 들어갑니다. 네 박자 맞추고 상화들에 피어나는 꽃도 공짜 아름답다. 요즘 달맞은 꽃이 참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맹문동 많이 볼 수 있고요. 옥장화, 그렇죠? 그런 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다 공짜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보면서 다 감탄하고 사진 찍고 요즘 우리가 카메라가 좋으니까 휴대폰, 그렇죠?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워낙에 좋아서 나가면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상과들에 피어나는 꽃도 공짜 자, 꿈을 꾸려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공짜 셋넷 상과들에 피어나는 꽃도 공짜 자, 하나 둘셋넷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되지 욕심 없이 살면 되지 무엇을 더 바래 셋넷 욕심 없이 살면 되지 셋 아까 그쵸 고기하고 좀 같은 그쵸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되지 셋넷 구 당신 빨리 당신의 웃음도 공짜 자 무엇을 더 바래 여기 또 한 번 더 여기 한번 더 보자. 여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되지. 구, 당신의 웃음도 공짜. 자, 한번 더 잡았다. 자, 10점을 내가 재밌어요. 좋아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1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준비. 내가 사는 이 세상
아세요? 이 노래가 정말 요즘은 걷다 보면 늘 생각납니다. 요즘 아름다운 강변을 걸으면서 진짜 우리의 자연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행복을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공짜, 모든 것이 공짜라. 요즘 그리고 여러분들 하늘 좀 보세요.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는 거, 그렇죠? 너무 마음을 여유롭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늘 한번 올려다보면 요즘 하늘이 가을하늘, 그렇죠? 옛날에 가을 하늘 파란, 그죠? 에메랄드빛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뭉개구름 하얗게, 와, 저는 진짜 너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야, 이 모든 것을 공짜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공짜라는 노래, 강진 씨의 노래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요 노래는 팁을 좀 드리자면요, 물론 흥겨워야 되죠. 공짜니까 흥겹게 좀 그러면서 약간의, 그렇죠, 배심으로 배심을 이용해서 깊은 소리, 그렇죠, 소리를 좀 해서 이렇게 끌어내는 소리, 그렇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게 부르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감사하다, 기분 좋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좀 강한 느낌으로 불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 특집 장미숙 노래 계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